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매년 열리는 NBA 신인 드래프트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많은 신인 선수들이 자신의 일평생 꿈이었던 NBA 진출을 위해 참가하고 30개 팀 중 한 곳에 지명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기다리는데요. 그중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지명된 60명의 선수 중 첫 번째로 선택받는 영광을 차지하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샤킬 오닐, 팀 덩컨, 르브론 제임스 등 1픽으로 선정된 선수 대부분은 자신의 팀에서 한자리 차지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며 좋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농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1픽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결국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해 이 팀 저 팀을 전전하다 아무도 모르게 리그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 선수도 고졸 출신 드래프트 참가자임에도 수많은 대학 선수들을 누르고 가장 먼저 지명받아 엄청난 기대를 받았으며 특히 그분이 선택한 재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NBA에 존재했었다는 여러 전설의 포켓몬들 중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되는 전설 중의 전설, 바로 쿼미 브라운 선수입니다. 키 2m 11cm, 몸무게 122kg의 굉장한 사이즈를 지녔던 브라운은 NBA 12년의 생각보다 긴 경력을 자랑하며 센터나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을 휩쓸었던 최고의 빅맨 유망주였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케빈 가넷, 코비 브라이언트 등 고졸 출신 드래프티들의 성공으로 대학 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선수들에 대한 선입견이 거의 사라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브라운에 대한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그가 참가했던 2001년 드래프트 때만 봐도 브라운 다음 2픽으로 지명된 타이슨 챈들러도 고졸 출신 선수였고 4픽으로 지명된 에디 커리, 8픽의 드사가나 디옵도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상위 10개의 픽 중 쿼미 브라운을 포함해 4명의 선수가 고졸 출신일 정도로 당시엔 고졸 출신이 오히려 인기였죠. 물론 2001년 드래프트에 참가한 대학 출신 선수들 중 굉장한 포텐셜을 가진 선수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도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선수가 이런 대학 선수들을 제치고 1픽으로 뽑힌 것만 봐도 브라운은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촉망받았던 선수가 왜 12년 커리어 동안 7개의 팀을 전전하는 전이맨으로 전락했고 아직도 21세기 드래프트 최악의 1픽을 대표하는 선수로 낙인 찍혔는지 지금부터 저 NG 리오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82년 3월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란 곳에서 태어난 쿼미 하사니 브라운은 조지아주 브런스윅에 있는 글린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의 꿈을 안고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잠재력을 완전히 터뜨렸던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평균 20.1 득점, 13.3 리바운드, 3 어시스트, 2 스틸, 5.8 블록의 또래 선수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팀을 24승 7패로 이끌었고 조지아주 준결승전까지 진출시키는 데 공헌하죠. 그는 리바운드와 블록슛 부문에서 글린 아카데미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득점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학교의 역대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전미 최고의 고교 출신들만 모이는 2001년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경기에도 초청받습니다. 원래 브라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뛸 생각이었지만 그는 고민 끝에 이를 철회하고 2001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하면서 그렇게 전설은 시작되는데요. 드래프트가 있기 전 NBA 구단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신인 선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워크아웃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 1라운드 1픽을 갖고 있었던 워싱턴 위저즈는 여러 고졸 출신 신인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중 브라운과 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브라운은 같은 고졸 출신 드래프트 빅맨인 타이슨 챈들러나 고교 랭킹 1위로 평가되던 에디 커리보다도 더 다재다능한 기술과 훌륭한 BQ까지 선보이며 지나치게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말았고 당시 워싱턴의 선수 겸 구단주이기도 했던 그분마저 이러한 브라운의 환상적인 농구 실력에 매료되어 섣부른 결심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워크아웃에서 브라운은 당시 워싱턴 감독인 덕 콜린스에게 자신을 드래프트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까지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01년 드래프트 3픽이 파우 가솔이었다는 사실. 아무튼 그렇게 브라운은 2001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으로 워싱턴 위저즈의 지명을 받으며 빅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는 달리 더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루키 시즌을 보내고 마는데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은 참 좋았지만 대부분의 고졸 출신 선수들에게 지적되는 성숙하지 못한 멘탈이 우선 문제였습니다. 경기 대부분을 주전 파워포워드였던 크리스천 레이튼의 백업으로 벤치에서 출전하긴 했으나 나약한 멘탈로 인해 코트 위에서의 생산성도 매우 떨어지면서
평균 4.5득점, 3.5리바운드의 초라한 기록에 야투율마저 38.7%라는 최악의 공격효율까지 보여주죠. 그래도 아직 만으로 19세밖에 안 된 브라운의 잠재력을 워싱턴은 더 믿어보기로 하고 다음인 2002-2003 시즌, 이번엔 센터인 브랜든 헤이우드의 백업으로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게 되면서 평균 7.4득점, 5.3리바운드, 1블록의 더 성장한 모습으로 팀의 믿음에 보답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였던 2003-2004 시즌, 출전한 74경기 중 57경기에 선발 출장한 브라운은 평균 10.9득점의 커리어 첫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기록한 것을 포함, 당시 서부 강팀으로 군림하던 밀레니엄 킹스를 상대로 무려 30득점 19리바운드의 커리어 하이 경기를 펼치기도 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잠시나마 드러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1픽의 포스라고 하기엔 힘든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2004년 오프시즌 워싱턴의 5년 30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 오퍼를 브라운이 거절해버린 것인데요. 자신이 FA 시장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당시까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했던 결정이었죠. 워싱턴 프랜차이즈 입장에선 결과론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게다가 4년차였던 2004-2005 시즌 브라운은 부상에 시달리며 고작 42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보다 훨씬 적은 14경기밖에 주전으로 플레이할 수 없었으며 자연스레 개인 기록도 평균 7득점, 4.9리바운드로 떨어지면서 2년차 성적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004-2005 시즌 단일 경기 최고 득점이 고작 19점이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브라운은 심지어 당시 감독인 에디 조던과 팀의 에이스 길버트 아레나스, 그리고 다른 팀 동료들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실력과 인성 두 부분 모두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브라운의 잠재력을 포기한 워싱턴은 2005년 오프시즌 LA 레이커스로 그를 트레이드해버리죠. 그렇게 맞이한 2005-2006 시즌, 레이커스와의 첫 동행은 나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정규 시즌 3분의 2 정도를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평균 7.4득점, 6.6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리바운드에서 커리어 하이 스탯을 찍었고 야투율 52.6%로 커리어 첫 50%대를 기록하면서 공격 효율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친정팀 워싱턴 위저즈와의 첫 맞대결에서 엄청난 야유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벤치 플레이어로 6득점 9리바운드 1블록의 활약을 해주며 레이커스가 승리를 따내기도 했고, 2006년 1월 토론토 랩터스전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무려 84득점을 합작하기도 했죠. 게다가 2006년 3월 주전센터였던 크리스 밈이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당하며 주전센터로 기회를 부여받게 된 브라운은 그때까지만 해도 평균 6.1득점, 6.3리바운드였던 기록을 주전으로 뛰게 된 다음부터 12.3득점, 9.1리바운드라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서부 8위로 2006년 프로배도 진출하면서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시즌 이후 2년 연속으로 프로 무대도 밟게 된 브라운은 코비의 신들린 듯한 활약 속에 1라운드에서 만난 서부 1위 피닉스 선즈를 꺾고 대망의 업셋을 이뤄내며 2라운드까지 밟아볼 뻔했지만 5차전부터 다시 정신을 차린 피닉스가 4대3으로 시리즈를 역전시키며 아쉽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프로 1라운드 시리즈 동안 평균 12.9득점, 6.6리바운드, 야투율 52.3%의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많은 농구 팬들은 다시금 브라운의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품게 되었고, 당시 레이커스 감독이었던 명장 필 잭슨도 2006-2007 시즌 그를 주전 센터로 기용할 생각이었지만 이는 그저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브라운은 또 부상에 시달리며 2006-2007 시즌 처음부터 나오지 못했고, 필 잭슨은 당시 또 한 명의 기대주로 주목받던 앤드류 바이넘을 주전 센터로 올리게 되죠. 게다가 바이넘은 만 19세밖에 안 된 어린 선수였으나 브라운보다 더 적은 출장 시간을 플레이하고도 공수 양면에서 더 좋은 효율을 냈기 때문에 브라운의 입지는 또다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바이넘이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2007년 프로배 참가할 수 없게 되어 그는 다시 주전 센터로 기용되긴 했으나 2006년 프로만큼의 활약은 해주지 못해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인 2007-2008 시즌, 완전히 주전 센터 자리에서 밀려버린 그는 시즌 도중이었던 2008년 2월, 이번엔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당시 멤피스는 브라운이 필요해서 데려온 선수가 아니라 계약이 곧 만료되는 그를 영입해 이후 셀러리캡 여유를 노렸던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007-2008 시즌이 끝나고 멤피스는 브라운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그를 비제한적 FA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도 2008년 오프시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그에게 2년 8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오퍼하면서 커리어 네 번째 팀으로 옮기게 되죠. 아직 만으로 26세였던 브라운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있는 젊은 나이였지만 디트로이트에서의 두 시즌 동안 평균 3.8득점, 4.4리바운드라는
커리어 로우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농구 팬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다 주었고 이제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접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2년 생활을 청산한 뒤 2010년 오프시즌에는 샬럿 밥케츠와 1년 계약을 맺고 빅리그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브라운은 기회의 땅이었던 샬럿에서만큼은 주전 센터로 자리 잡으며 평균 7.9득점, 6.8리바운드, 야투율 51.7%의 그냥 그런 활약을 해주다가 11-12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1년, 12-13 시즌에는 필라델피아 76ers에서 또 1년을 플레이했으나 이 두 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가 고작 31경기밖에 되지 않았고 임팩트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후 그 어느 팀의 부름도 받을 수 없었던 브라운은 계속해서 NBA 복귀를 시도하긴 했으나 끝내 자신의 팀은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NBA 무대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은퇴 아닌 은퇴를 한 그는 2017년 4월엔 3대3 농구리그인 빅3의 3-headed Monsters에서 플레이하며 팀을 결승까지 진출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농구 선수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갔지만 2019년 3월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좋지 않은 소식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고졸 출신 유망주의자 그분의 선택까지 받았던 콰미 브라운. 하지만 NBA 커리어 초반 브라운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그를 많이 질책했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브라운은 기에 눌려 점점 위축된 플레이를 펼치게 되었다는 썰도 있었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멘탈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참으로 아쉬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전설의 포켓몬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